근데 여기서 미국의 실업률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냐? 사실은 이게 그 엔케리의 도화선을 다시 건드릴 수가 있어요. 들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달러가 세지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요 리스크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에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가격 경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전 세계 경제가 멀티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엔진이 돼가지고 같이 날랐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양쪽에 엔진을 갖고 날랐거든요 이때는요 미국이라는 엔진이 탁 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떨어져요 기울어지긴 해도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의 원탑이 어디예요 미국 혼자 뜨겁죠 예외주의라고 하잖아요 미국에 나머지 신흥국은 다 힘들어해요 싱글 엔진에서 싱글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이추락해요 벽이 찝지 오늘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달러 강세 나오면 그러면 실물 경제 전체가 전 세계 경제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입니다 이게 미국 경제 침체에 우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AI 자체 종목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만 빠지면 AI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텐데 미국 주식시장 전체랑 글로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걸 두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라는 배경 하에서 AI에 대한 체짐이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I think sentiment is negative partly because data is showing the economy is slowing. At the same time, we're seeing rel still relatively high valuations. 네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낮춰줘야 되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어설프게 실수를 하면 괜히 금리를 많이 낮췄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물가가 다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 수도 있죠 근데 물가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천천히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침체가 올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 거의 기록적인 거죠. 이렇게 성장을 박살내지 않으면서 그 높았던 물가를 안정시킨 과거의 사례가 거의 없어요. In labor 사실은 역대급인 거죠. 그럼 만약 이게 실제로 성공하면은 파울 대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이사람 마이스터로 아니냐.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게 불안불안한 진검다리 타고 강을 건널 때 보면 90%쯤 잘 건너오면 그 이제 거기서 실수 많이 하죠. 그냥 껑충 뛰어가려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 0.1 마일을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라스트 0.1 마일을 남겨놓고 와 박수 치면서 여기서 금리를 확 잡아 내렸더니 물가가 다시 탁 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직 불씨는 남아 있어요. 이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요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까지 쫙 실업률이 낮아지잖아요. 너무 너무 낮아졌었을 때 이후에 살짝 고개를 들죠. 너무 경기 가 좋다가 살짝 돌아섰네. 그기서멍 때리고 있죠. 그럼 갑자기 실업률이 확 올라가요. 이러면서 경기침체가 찾아와요. 어김없이 패턴이에요.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가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방심을 하는데 어쨌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는 높여 놨죠. 방심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둔화돼도 제때 약을 써 줘야 되는데 금리를 제때 낮춰 줘야 되는데 고통 실수를 해요. 안 보이니까 그게. 그러면은 빨리 적기해 줘야 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팍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이렇게 찾아와요. 여태까지 패턴이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3.5 이렇게 낮아졌다가 최근에 보니까 살짝 고개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왔던 거죠 실망스러운 고용 관련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는 뭘 읽은 거냐면 이러면 경기가 분화되나를 넘어서 그러면 경기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냐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경기침체 시그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장에서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50bp 낮춰줘야지, 뭐 100bp 낮춰줘야지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오로 봐도 돼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를 말씀드리면 올해 연내에 100bp 인하를 보고 있어요. 100bp면은 보통 0.25%씩 낮춘다고 생각하면 네번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올해 세번 남았어요. 세번 중에 한 번은 0.5를 낮춰야 되잖아요. 25씩 세번 낮춰도 75잖아요. 100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어딘가 한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50bp 0.5% 비컷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여기서 비컷이 나오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주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처음으로 비스를 단행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건 금융시장 얼마나 좋아할까요? 와,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게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가 5.5거든요 기준 금리가 빅테크는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예요 그얘 뭐죠? 5.5를 사뿐히 줄여 밟고 가는 거예요 안 부담스러워요 5.5가 빅테크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요 5.0도 견디기 힘든가 봐요 5.5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물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준이면 요거 보고 올리실래요 요거 보고 내리실래요 m c 공 보면 올려야죠 과열이니까 요거 보면 어떻게 돼요? 낮춰야 되죠.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여기서 어설프게 금리를 낮추면 그럼 그 버블은 다시 경기를 뜨겁게 달구면서 인플레이션 위협을 다시 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연준이면 이걸 보면 낮춘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낮추기가 부담스럽겠죠. 시장이 원하는 만큼 많이 낮춰주기도 부담스럽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뭘 해줘야 되냐면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 바라보고 있는 게 올해 얼마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느리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네,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강행을 할지 네. 안 할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될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왜 하려고 했을까? 저런 짓을 왜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사단이 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일본 내에 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만 겪어 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인플레를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는 왜 왔는데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인플레가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엔화가 약하기 때문이래요. 엔화가 약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가 왔답니다 그래 그러면 엔화는 왜 약한데 이유가요 미국 금리는 5.5고요 일본 금리는 0이라서 그렇대요 금리 차가 너무 커서 그건 왜 그랬는데 미국은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렸고 일본은 물가가 올릴 때 금리를 안 올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우리는 왜안 올렸는데 금리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사단이 날까봐 여태까지 못올린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바둑둘 때도 보면, 장고 끝에 악수준다고 하잖아요. 제때 올려줬으면 되는데, 얘네가 계속 장고를 하면서, 이제 계속 안 올리고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등에서 올려야 될 때, 드디어 코로나에서 올려야 될 때, 하필이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미국 겁니까? 둘이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면은, 한쪽만 올리거나 한쪽만 내리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내리면서 올리면 어떻게 되이 짜부가? 더 빨라지죠? 그러면은, N화의 환율 가치가 바뀌는 그 속도나 강도가 커지겠죠. 그럼 엔화가 확 떠나면 어때요?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야 한다면 돌아 나오죠. 그래서 8월 5일이 터진 거예요. 그간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 등 다른 나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이른바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거 청산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사단이 나니까 어떻죠? 금리 인상을 멈췄죠. 잠깐만요. 금리를 그왜 올리려고 했죠? 물가가 올라서. 근데 아직도 물가가 올라요. 문제 해결이 안된 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이 안된 거. 봉합을 시키면 봉합. 말 그대로 봉합. 일단 잠깐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올라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요. 그래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죠? 올려야 돼요. 다만 언제 올리려고 할까요? 분위기 보겠죠. 되게 천천히 올리려고 할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겠죠. 금리 올릴 것 같냐?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천천히 올리려고 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응. 이제는 좀 마무리된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우려가 커지잖아요. 그럼 엔캐리의 도화선을 다시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그널이 나오죠. 어 그러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캐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엔진이 싱글 엔진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식히면서 이 뜨거운 엔진을 적절히 식히면서 가려고 하지 이게 추락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리스크로 남아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하반기 경제 주요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미국 대선입니다. 그 앞에는 대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가 16년도, 20년도, 24년도 대선이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약간 정책의 스펙트럼이 조금 극단적인 면이 좀 있어요. 이번에도 중국관세 60% 때린다, 보편관세 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치고 나왔을 때는 반대편에서는 또 극단이 생기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법인세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예요. 트럼프 후보는 이거 15로 낮추겠대요. 해리스 후보는 이거 28로 올리거나 최대 35까지도 갈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은 감세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증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증세에서 뭐할 건데? 세금 거둔 걸로 무언가 다른 복지 같은 데 쓰려고 하는 거죠. 이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세수 부족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인세를 갖고서 이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핵심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차후적인 문제들을 뭘로 보완하느냐도 핵심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대선 토론에 TV 토론이 있거든요.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선 정국에도 진입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아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에는 트럼프 헤리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게 성장 관련 지표에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뭐죠? 침체 오아 낫. 두 개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두 개씩만 생각하면은 투바이투예요. 네 개의 시나리오가 나오죠. 트럼프인데 안정적인 경제 트럼프인데 침체 헤리스일 때 안정 헤리스일 때 침체 네 개의 시나리오가 빙빙 돌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닐 수도 있고 하면서 시장이 왔다갔다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이 금리 인하가 2020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럼 4년간의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 4년 동안 목 발집다가 목발 빼면 어떻죠? 처음에 휘청거리지 않나요? 그래서 기존과 기존부터 이어져 왔었던 관성과 변곡점이 주죠. 이 어색함이라는 게 익숙함에서의 멀어짐이 있거든요. 이세 가지가 저는 하반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미국 경제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불확실했고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올해 하반기를 바라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돌아요. 이 시나리오가 핑핑핑핑 돌면 주도주라는 게 생기지도 않고요. 무언가 한 자산이 계속 간다기보다도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계속 따라간다. 어우, 느려요. 속도가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넓게 깔아놓고 각 시나리오를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퍼뜨려 놓은 다음에 그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그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양인을 부탁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인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부탁해는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목소리도> 칼로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빡종원. 예. <목소리도> 스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you